중국 주식시장은 복잡하다? 회계조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미국, 한국 ETF도 있는데 굳이 중국 ETF까지 해야 하나? 자, 킹벡스가 한 방에 정리해줄게. 잘 따라와. ETF 투자의 왕이 되는 길, 킹벡스. 오늘은 내가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중국의 성장 관점에서야 IMF에서는 매년 세계 각 국가들이 향후 얼마 정도 성장할 건지 수치로 발표를 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IMF에서 향후 5년간 약 5.3%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판단하는 GDP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들 알다시피 지금은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에 올라있거든. 물론 산출 방식에 따라 연도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추세로 성장을 하게 되면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50년 안에는 중국이 미국 경제의 전체 규모를 앞지를 거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는 국가만 돈을 버나? 각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관점에서, 주가의 관점에서는 향후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머징 국가에 투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봐. 첫 번째가 환율의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적 안정성이거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은 안정이 되어 있어. 정치적 안정성이 문제인데 너희들 알다시피 시진핑 국가 주석이 9년을 통치해왔지. 그런데 앞으로 더 할 거래. 그 말인즉슨 각 정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란 얘기인 거지. 세 번째는 중국의 산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중국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이제 우리도 뽀대나는 걸 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동안 했던 저렴한 제품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앞으로는 반도체, 전기차 이런 산업들을 해보겠다는 거거든.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산업 전반이 앞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 어때? 중국 ETF 막 사고 싶지 않아? 아니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도 많고 지수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해. 그런데 개념만 정리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볼게.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와 같은 거래소가 두 곳이 있어. 상해종합거래소 그리고 심천종합거래소. 심천은 선전이라고도 불러. 상해종합거래소는 원래는 국영기업이나 대형기업들 위주로 상장이 되어 있던 거래소였어. 심천종합거래소는 중소기업 위주로 상장이 되어 있던 거래소였어. 그런데 이제 중국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상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각 거래소들도 별도의 거래소로 분류를 했어. 상해종합거래소는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말할 수 있는 메인보드 시장, 그리고 코스닥과 비슷한 형태인 쿼창반이라는 시장이 최근에 새로 생겼어. 심천거래소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와 유사한 형태인 메인보드 시장이 있고 코스닥과 유사한 형태인 중소판 시장, 거기에 하나 더해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창업판 시장 또는 차스닥이라고도 부르거든. 이렇게 세 개의 시장으로 또 분류가 됐지. 상해종합거래소랑 심천종합거래소에 메인보드 시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 메인보드 시장은 A주, B주로 클래스가 나눠져 있어. A주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로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들이고 내국인을 위한 시장이야. B주 같은 경우에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US달러, 심천 같은 경우에는 홍콩 달러로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외국인들을 위한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너희가 흔히 들어본 텐센트, 샤오미 같은 애들은 상해에 상장이 되어 있을까? 심천에 상장되어 있을까? 둘 다 아니야. 바로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 앞에서 내가 거래소 두 개라고 해놓고 갑자기 홍콩 얘기를 꺼냈지.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중국의 거래소가 아니었지. 그런데 홍콩이 중국에 편입이 되면서 중국의 세 번째 거래소로 되었어.
그래서 상해나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일부가 홍콩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3의 거래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중국 주식을 얘기할 때 성강퉁, 후강퉁이란 용어가 나오잖아. 이건 또 뭐지? 이거는 거래소가 아니고 바로 중국 주식을 거래하는 제도 중에 하나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강퉁, 후강퉁 제도를 만들었거든. 홍콩을 통해서 심천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강퉁 제도야. 홍콩을 통해서 상해 거래소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후강퉁 제도야. 검색해보면 중국 관련 ETF들 정말 많이 나오지. 내가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딱 두 개를 골라왔어.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 그리고 킨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 미국 편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을 얘기를 했잖아. 혹시 안 본 친구들은 보고 와. 그렇듯이 나는 중국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 아니야, 나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 IT 같은 첨단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킨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과 같이 중국 경제 전반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상해 거래소와 심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 중에서 상위 300개 종목을 포함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지수 안에는 중국 경제의 전반을 대표하는 금융, 산업재, IT, 헬스케어 같은 모든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킨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텐센트나 샤오미 같은 친구들은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바로 이 차이나 항생테크 지수가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IT 첨단 기술 기업들을 상위 30개만 뽑아서 상품화 해놓은 지수인 거야. 자, 오늘 어땠어? 중국 ETF 막 사고 싶지 않아? 혹시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줘.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줄게.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 안녕!